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DO입니다. 기관이 8거래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9거래일 가운데 하루를 제외하고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만큼 움직였습니다. 식비 1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3만 2천원대 머물던 주가는요.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해서 3만 6천원대를 찍었고요. 지금은 3만 7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휴재를 창업한 홍선범 원장이 임플란트 점유율 3위 업체인 이 DO를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DO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O를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한금융투자 측에서 DO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업들 좀 찾아보니까 이 DO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뭐 중국에서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또 매출이 크게 늘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최근에 그 수출액, 그러니까 임플란트 관련된 수출액을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고 있어서 물론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아쉬운 뭐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그 외에 임플란트 회사들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결국 리오프닝을 하면 뭐 결국은 마스크를 벗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톡스도 맞고 슈링크도 하고 네. 그다음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해야죠. 이제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광 주사도 맞으실 거고 많이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DO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관계사가 서울리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2014년 이후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미용 성형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M&A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뭐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결국 올해 실적 기준 PER이 1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적 밴드 하단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도 본다면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중국 실적이 상당히 많이 이제 좋아졌고 그다음 미국은 상당히 4분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이유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중국 시장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돼 있고 여전히 올해 같은 경우도 중국형 매출이 한 460억대로 추정이 되면서 높은 성장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디오나비 판매 호조라든지 그다음에 프라크 계약 병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에코시스템이라는 디지털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수출 지표로 본다면 임플란트 전체로 봤을 때 중국 시장 성장이 제일 큽니다. 인구가 워낙 많을 뿐만 아니라 인당 임플란트 개수, 식립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크고요.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4분기에 좀 안 좋았던 미국형 매출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요. 그 이유는 이제 기존에 DSO 리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거래처가 이제 좀 약간 확장 지연이 되면서 다소 좀 매출이 4분기에 꺾였거든요. 근데 신규 거래처 관련된 계약을 이번에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상반기에 아마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DSO 유통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고실적 관련된 성장 토대가 하반기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미국 내에서 거래업체 규모가 약 1,500개 그리고 새롭게 그 신규 유통사 거래 규모가 약 10만 개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성장이 하반기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 시장이 여전히 이끌어주는 성장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하반기 이후부터 미국 시장이 끌어주면서 내년에는 미국이 온기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리오프닝이 되면 결국은 이쪽도 상당히 또 매출 더 올라오겠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향 성장 가시화가 결국은 올해 말부터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